오늘의 주인공 방글라데시에서 온 딸바보 모하메드 씨. 사랑한다 딸라면. 이수아 사랑해요. 딸 수아의 애교 한 방울 간 사르르 녹는 이 남자. 내가 솔직하게 재산보다는 이제 재산보다 더 좋아해 저를. 우리 마누라보다 좋아하는 그거는 확실하고 한 거고. 그런데 부부를 대신해 수아를 키우는 바로 이분. 밥에서 먹여서 부침 보내놓고 썰어내고 닦아내고 이게 먹을 걸 해놔야 돼. 하루 24시간이 바쁜 장모님. 그런데 지가 뿔알 알긴 주들이 뿔알. 장모님 왜 뿔이 나셨을까요? 우리한테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 얘한테는 사사건건 육아에 참견하는 사위. 안 빨았어 이거? 안 빨어. 닮은 맨날 빨지. 맨날 빨아서 입히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 얘는 밀어버리면 서로 밀어버리면 안 되고 살짝 살짝 가서. 아이고 속 탄다 속 타. 머리에다가 또 애들 울잖아요. 엄마들 막 뭐 뭐라 그러면 울잖아요. 내가 가서 살짝 안아주면은 안 울어. 그건 누구들이 둘이 데리고 살아. 장모님과 사이의 육아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했는데. 네. 설날 아침 식구들이 다 모여 세배를 올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방글라데시에서 온 모하메드 씨와 그의 아내 호림 씨입니다. 잘 챙겨 먹어야 돼. 사부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한 사람 소용이 없어. 모하메드 씨의 장인어른 장모님이신데요. 훈훈한 덕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올해는 춤 좀 조금 잡수시고. 너무 안 잡수면 안 되니까 건강 안 좋으니까 이제 조금씩 줄이시면. 많이 줄인 게 아니고 갈수록 더 드시는 것 같아요. 모하메드 씨는 웃음이 넘치는 이 가족의 둘째 사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세배를 받을 차례. 이 아이가 부부의 금쪽 같은 외동딸이자 집안의 귀염둥이 수아인데 그냥 애교가 넘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을 위해 장모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사부 잘 먹으니까 그게 내가 그러잖아요. 사부가 아무거나 잘 먹어서 좋다고. 딴 거는 별로 없어도 딴 것도 공부 잘해. 저기 뭐 돈 잘 벌지 열심히 하지. 모하메드 씨가 특히 좋아하는 김치 만둣국까지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아침에 만두를 넣었더니 제 저변. 허허, 모하메드 씨 아주 잘 먹습니다. 맛있다. 먹어봐 수고해. 마비야. 아내 호림 씨도 챙기는데요. 그나저나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부평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모하메드 씨. 신어볼게요. 8년 전 신발 가게 종업원이었던 시절 지인의 소개로 호림 씨를 만났는데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까지 반대도 있었습니다. 대답도 없이 이렇게 시큼산스럽더라고요. 좀 그게 좀 그리고 외국 사람이라니까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가 태어나면서 모하메드 씨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 처가 식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남다른 딸이라서 그런가요? 모하메드 씨 밥 먹을 때도 수아를 옆에 꼭 끼고 앉아 챙기는데요. 그런데 밥 먹다가 갑자기 우는 수아. 무슨 일이니? 왜 노라미도 빨라면 돼. 이빨로 물으면 돼. 밥 먹다가 볼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부어놨나봐. 아유. 그러니까 부어서 계속. 부은 거 아니라 그게 마본 입쪽에다 넣으니까 얘가 땡겨 다 넣어 들어가는 거야. 가지마. 괜찮아, 괜찮아졌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엄마 호림 씨와 달리. 시원한 물만 먹으면 없어. 전전긍긍. 먹지 마. 지금 매우니까 그거 먹지 마. 이따 밥 먹어. 그거 났으면 먹어. 그렇지? 안타까워 죽는 아빠. 지금 먹으면 따가우니까 났으면 먹어. 그렇지? 사실 모하메드 씨는 알아주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꿀 떨어지는 아빠와 딸. 수시로 물고 빨고. 수아 애교 한 방이면 물개 박스에 한 방울씩이 절로 나는 모하메드 씨.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쭈물러주고 시작해서 이제 밥 먹으면은 어떻게 하면 밥 더 먹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떠먹여주고 닦아주고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또 애착이 강하고 그쪽 나라 사람들 아이한테. 그런 모하메드 씨의 못 말리는 딸 사랑이 가족들에게도 늘 화제거리인데요. 용노래야지. 하루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수아를 내가 엄청 뭐 다른 애들보다 틀리게 생각해.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 그렇지 당연하지. 내 새끼가 더 좋지. 아빠가 얼마큼 애를 좋아하는지 얼마큼 애를 사랑하는지 얘도 느껴야 되고 얘도 내가 그만큼 사랑을 줘야 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고를 때는 고르고 막 징징댄다고 계속 그거를 바로 가서 막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면 안 된다고 버릇만 나빠진다 이 말이야. 그거는 장모님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했는데 그래도 아직 혼자다 보니까 얘가 과연 무슨 일일까요? 명절 연휴가 끝난 며칠 후 아침 서울에 있는 모하메드 씨 집입니다. 모하메드 씨 아직 안 일어나셨네요. 그런데 이분은 장모님이십니다. 여기 와서 3년 다 되어가요. 지금 와서 있는 지가. 그러면은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가요. 아하, 장모님이 집안 살림이랑 수아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그나저나 아직 이른 시간. 호림 씨는 어디 계세요? 호림 씨는 아까 새벽 2시에 벌써 출근을 했는데요.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걸어 호림 씨가 도착한 곳은 이곳. 신발 도매상을 하는 호림 씨. 매일 새벽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편 수아가 유치원 가야 할 시간. 장모님이 깨우러 가는데요. 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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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요. 우리 딸하고 똑같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은가 봐요. 도로 주무실라고? 응? 하지 말라고. 평소에도 잠투정이 있는 수아가 오늘은 유난히 더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그때 수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나오는 모하메드 씨. 아빠 목소리에 더 서럽게 우는 수아. 장모님 괜히 민망해지는데요. 이제 아빠한테 그 그래서 할머니께 일어나라 그랬었고. 애지중지 우는 수아를 품에 꼭 안고 달래는 모하메드 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모님도 이런 상황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애만 울으면 그냥 뭐 순삭같이 달려와요. 그냥 뭐 누가 뭐 그러니까 내 속으로 하는 말이 썩은 새끼 내가 뭐 지새끼 잡아먹을까 봐 그냥 뭐 지새끼를 내가 때린 줄 알고 저러고 쫓아나. 그지만 사화한테는 내가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또.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화가 일어나서 울으면은 내가 이제 그거 삼지 못해요. 우리 애기가 울었는지 이제 어쩔 때 보면 어머니 목소리만 들리고 애기 목소리는 안 들려.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내 가슴이 뭐라 그래 찢을라 그래. 아파. 마음이 아파. 애기 울음소리 들으면 내가 싫어해서. 평소 바쁘다 보니 수화를 볼 시간이 많지 않은 모하메드 씨. 하루 중 유일하게 수화와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두 사람 더 꼭 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빠. 좋아해. 볼 시간이 많이 없어.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이번엔 여기저기 몸을 긁네요.
자, 먹어봐. 괴로워서? 이거 안 바꿔지. 그대로네. 어제랑. 그대로지. 뭐를 안 바꿔? 어제 입고 오늘 입고 하루는 더 입어야 돼. 그저께는 아침을 안 입어. 그저께 저녁에 모욕하고 입은 거야. 모욕하고 입은 거야. 안 빨았어 이거? 안 빨어. 닮은 맨날 빨지. 맨날 빨아서 입히는데 그걸 왜 맨날 입혀. 어떻게 웃어. 수아옷 빨래하는 것까지 참견하는 사위. 이따가 이거 벗고 씻을래 나? 온몸 닦아줄까? 모욕 쉽게 주거든. 장모님도 슬슬 화가 납니다. 아토피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내가 시골에서 쑥을 뜯어서 말려가지고 다 저기 산에 가서 뜯어다가 내가 다 자르다가 다 말려서 바짝 말려가지고 꼭 쑥물 끓여서 그 계속 쑥물을 지금 3년째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도 속옷 같은 거 자주 그래도 삶아서 싹 빨아서 삶아서 입히지. 그것도 모르고 할 말 없으니까 뭐 뿜단지 가서 내가 그래서 딸 간디어 딸더러 누구 신랑은 내가 빨래를 왜 안 입혀서 누구 내가 빨래 생전 안 입힌 사람이다 이거. 그러게요. 장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까. 거기다 육아법까지 훈계를 하는 사위. 어머니한테 내가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애한테는 한번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애가 이제 대답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몸에 만약에 몸 만지고 몸에 밀잖아요. 밀으면 이제 절질리기 시작이야. 밀으면. 아이고 속 탄다 속 타. 장모님 말없이 찬물만 들이키시는데. 내가 이거 알려드릴게. 얘는 밀어버리면 서로 밀어버리면 안 되고 살짝 살짝 가서 얼굴이 만지든지 뭐 가서 이제 머리에다가 좀 뽀뽀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눈 쳐다보고 이제 웃어주는 거야. 그건 사우는 어쨌든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듣고. 답답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와. 알았지?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은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도 돼. 아이고 눈치 없는 모하메드 씨. 아 그만. 그런 집은 살고 자빠졌네. 미친. 지나 잘하지. 아 그래요. 내 혼자 사오다 직접 대놓고는 못하고 돌아서서 그래요. 내가 울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뻐요. 근데 그걸 그 얼마나 할머니가 얼마나 지 얘기 주기 하겠냐고. 장모님 속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모하메드 씨 눈에는 수아만 보입니다. 맨날 이렇게 하고 묶어줘.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서는 묶어가야 돼. 깎는 애들도 내가 안아주잖아. 또 물론 약 먹고 뭐야? 약 먹고 그러니까 애들 안할 때는 애들 안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안아주는 거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요. 가슴으로 애들은 딱 가슴으로 이제 안키잖아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아 참 너무하시네. 오전 육아 강의 끝내시고 드디어 출근하는 모하메드 씨.